세계 청년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를 앞둔 그때 내가 은근히 걱정했던 것은 선수들의 실력보다도 그들의 마음의 준비를 과연 어떻게 갖춰주는가 하는 것이었다. 영호! 예? 예! 예! 좋아, 좋아, 좋아. 감독 동지, 좀 갔다 올 수 있습니까? 갔다 와. 예. 안녕하십니까? 훈련이 힘들지 않아? 예, 이렇습니다. 성공하자면 땀을 많이 흘려야 돼. 잘하라, 응? 예. 자. 예? 이거 뭡니까? 심장병이 좋은 약이래. 우리 처가 의학과군에서 최근에 만든 걸 한과 구해왔네. 자네 아버지는 요즘 날 못살게 굴긴 하지만. 예? 우리 아버지가요? 대사. 그래, 어머니 건강이 아직 좋지 못한 모양이지? 아버지가 늘 걱정을 하는 걸 보니 더욱 나았습니다. 잘 돌봐드리라. 예. 주장! 예. 오라. 청년 여자 종합팀과의 경기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서 너희들이 어리다고 단계를 늦추지 말고 훈련 강도를 높여야 돼. 알겠지? 그만! 주장! 예. 모이시오. 알았습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지금 구월산 팀과 경기를 해도 이길 것 같지 못하오. 그건 지나친 말씀입니다. 아무렴 우리가. 우린 자신 있습니다. 예,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 자신 있어? 예! 자신 있습니다! 그럼 휴식. 이야! 감사합니다! 얼굴에다가 도화 연습을 시도해본 거예요. 이야, 오래간만에 화장을 해보니까 잘 안 돼서 그런 건데 너 그렇게까지 모독할 게 있니? 하여튼 빨리 지워요. 그러다 눕겠어요. 이번에 배짱 있던데요. 뭐 그치만 걸 가지고 감탄까지 하면서. 책임감 덕분지 말이에요. 휴식을 별로 쉽게 승인하신 게 이상하지 않아요? 중이 재물이 못 깎는다고 책임감 덕동지도 아마 휴식하고 싶으셨을 게야. 그럴까요? 볼 좀 달라요. 볼 좀 달라요. 볼? 발로 한번 투사해볼까?
발로도 투사할 수 있나요? 발로도 투사할 수 있지. 자신 있으면 거기서 한번 투사해보라요. 해보라요. 바람속도 약 1m, 고리 10m, 각도 45도. 자신 있어요? 보기나 해. 뻔한 걸 뭐. 이야. 자, 이래도. 야, 간단찮구나. 대단하구나. 그러게 말이야. 예, 너도 이 담구면 축구 선수가 되려. 가자. 여보세요. 아, 어머니예요? 훈련이요? 힘들지요, 뭐. 힘들어도 이를 악물고 견뎌내라. 종합팀 선수 선발이 곧 진행된다면서? 이번에 돼야지요, 뭐. 자만이 아니에요. 야. 야, 두 분씩이나 왔는데 또 없구나. 가자. 에이, 정말. 아이고, 저 승강기가 다녀? 문은 열려 있더군요. 에, 아 수가, 아 어디 갔어? 아 가만, 어? 언니, 이게 뭘까요? 아 언제 이게 뭘까요? 할 새가 있어, 어? 약 이러구나. 누구 걸까? 심장병 치료에 특효가 있습니다. 야, 언니 뭘 그런 걸 다 읽으면서? 넌 좀 하긴 하자요. 좀 보자. 주의할 점. 언니, 시간이 퍽 지났는데 빨리 가자요. 그래, 빨리 가자. 아야, 아 이거 어디 또 놓을까? 자, 이거 아, 여기다 딱 놓은 것 같은데. 혹시? 어? 자, 일단. 빨리 자, 가자. 빨리. 저 사람이 왜 저럴까요? 글쎄, 싱거운 사람이다. 야, 정말. 대항 전술을 괜찮게 세웠구만. 그런데 공격 역량은 여전히 미타해. 어떤가? 복귀를 다시 용의와 바꾸는 게. 응? 경기야 이러나 저러나 간에 무조건 이겨야 할 게 아닌가? 이기고 지고가 문제가 아니요. 그럼 여기 내쫓고 말지 뭐. 부국장도 뭐 아무리 농담이라고 해도 그런 말은 마오. 이번 경기 결과가 신통치 않게 되면 자네 체면이 깎이워. 나 하나 체면보다 선수 모두를 분발시키는 게 문제요. 여전번에도 말했지만 이번 기회에 꼭 득점을 내야 해. 구월산 팀을 보기 좋게 압도하라고. 경기는 해봐요. 아버지가 어시겠다느나. 예? 아이고, 훈련 안 하고 집에 왔다고? 욕 먹겠는데요? 사실대로 말하려. 떠가나요? 일요일인데 쉬지 않고. 어느 정도 사촌 언니한테 책을 꼭 갖다 줘야 돼. 약임자도 찾을 겸. 아니 언니, 언니가 어떻게 약임자를 찾는다고 그래요? 가면 무슨 방도가 나지겠지 뭐. 걱정 마. 같이 갈까요? 일 없어. 빨리 갔다 오라요. 응. 계단에서 주운 건데 주인을 좀 찾아주십시오. 아, 네. 이거 임자가 나타나지 않는 약이라면서 승강기 운동이죠. 당신한테 꼭 필요할 거라면서. 그럼 연고가 이렇다던. 여기 어떻게. 여보시오, 나 종우요. 그 마침이구만. 자네 도대체 무슨 놀부심보야? 어? 우리 팀에서 복희를 빼앗아 가고도
뭐가 성차지 않아서 우리 팀과의 경기를 요구했는가 말이야. 아니 자네 도대체 나한테 무슨 운수진 일이냐. 왜 사람을 깨끗이 망신시키지 못해서 그 몸살인가 말이야. 왜 경기하기 전부터 공포에 질렸는가? 사람이 야심이 있어야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라도 기어이 이기겠다는 야심이 말이오. 그저 지우개 무슨 수로 이겨 무슨 수로. 아무리 우리 구월산팀이 강팀으로 올라섰다고 해도 청년여자종합팀을 어떻게 이겨. 그따위 남의 부화통 터뜨릴 소리나 하자고 전화질인가? 응? 뭐? 아들? 자네 아들을 왜 내가 찾아줘야 해? 어? 밉담은 깨고 한다더니 몰라! 어, 영호! 맞죠? 아,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댔어. 당장 와달래. 아니 저, 이거 제가 뒤늦게 인사하게 돼서 정말 미안합니다. 인사? 인사는 무슨 인사? 전 보내준 그 양말입니다. 그걸 쓰니까 어머니 병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아버지보다 낫군요. 네? 아니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에이 골아파. 그래 이기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지. 어 용호. 예? 아 참 전번에 준 약이 효염이 있더란 말이지. 예 정말 좋은 약이 되군요. 아 그래? 다 쓰면 알리라고 내 또 구해다 주지. 그래 준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아 그런데 말이야 용호도 날 좀 도와주는 게 이세하지 않겠나?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요 뭐. 그래? 난 띵 애돌 줄 몰라. 직판 말하지. 이번 주에 청년 여자 종합팀과 우리 팀이 경기하는 걸 알아? 글쎄 우리 팀이 수준이 오르긴 했지만 거기하고야 어떻게. 그래서 말이야 영호 이제 아버지한테 갔다가. 네? 아니 제가 그걸 어떻게 본단 말입니까? 그래서 부탁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그거야 체육정신이 오군다는 비열한 행위인데. 하, 안 됐지만 전 거절하겠습니다. 응? 뭐 비열해? 진짜로 비열한 건 너희 아버지야. 어째서 말입니까? 기껏 약이랑 구해주는데도 고맙다는 말은커녕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날 망신시켰단 말이야. 아니 아무 잘못도 한 게 없는데 망신시켰단 말입니까? 그래 다른 일 때문이라면 내 이렇게까지 원통하지 않아. 우리 팀의 기둥과도 같은 복희를 빼앗아갔단 말이야. 복희? 영원 잘 모를 거야. 팀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신인 선수였으니까. 글쎄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훌륭한 선수라면 거기에 뽑혀간 게야 응당하지 않습니까? 나도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어. 그런데 왜 하필 딱 우리 팀과의 경기를 요구했는가 말이야. 아, 용호도 우리 구월산 체육단 사람이 아닌가? 어? 아니, 저 동무가 어떻게? 구월산 팀 축구선수야. 가자. 응? 구월산 팀 축구선수? 언니 저거 봐. 체인 감독 동지방으로 들어간다. 복희야, 너 남자 한 명 좀 단숨에 지킬 수 있지? 그 구월산 팀에서 온 남자 말이야? 응? 왜 그렇게 보니? 아버지가 출근해서요. 응? 왜?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이런 데서 잠에 취했으니 말이에요. 아버지도 참... 절 왜 찾았어요? 너 만이야 이번에도 종합팀에 못 들어가면 말이다. 그 다음엔 어쩌긴. 아버지 당장 종합팀 선수 선발을 앞둔 이 아들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불안해지질 않아요? 나도 걱정이 돼서 그런다. 물론 내가 세계적인 축구 명수가 못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축구 세계에서의 자그마한 덩어리 하나쯤이야 올라서 봐야 할 게 아니에요. 예? 종합팀을 너 자신을 위한 발판으로 여기는 게 아니냐? 그런 사심을 가지고는 종합팀에 못 들어가. 아버지, 난 내 힘으로 기어이 벙우리에 오를 테니 두고 보십시오. 가만, 한 가지 더 있다. 에? 뭔데요? 요즘 너희네 여자 축구팀이 맹훈련을 하겠구나. 그 구월산 감독이 건방지게 놀길래 한번 혼쌀 내주자는 거다. 아니, 뭐가 건방지다는 겁니까? 어머니 약이랑 구해주었는데. 글쎄, 그건 고마운 일이고. 하지만 청년 여자 종합팀에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좀 기다려라. 싫다니까요. 난 그런 싱거운 싸움질이나 하자고 태권도를 배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확한 증거도 없는데 책에서 보니까 경기를 앞두고 체육정탐들이 맹활약을 벌이더라. 정말 우리 전술안을 빼내려 왔을까요? 우리의 전술안이 노출된 상태에서 경기를 하려는 내 의도는 예견한 대로 되어 갔다. 왜? 가겠니? 전 가보겠어요. 저녁 식사는 하고 가렴. 괜찮아요. 네. 아니, 왜들 그러? 이용탐지를 하려고. 뭐요? 버키야! 버키? 함부로 주먹을 휘두를 생각 말아요. 여건 또 어디서 나타난 재롱둥이야? 버릇없이 멋서! 버키야! 가서! 자기 동물 버리고 그냥 다르나? 버키야, 버키야, 빨리 가자. 동무! 예? 나 말이에요? 그렇소. 좀 남소. 왜요? 뚜글긴 진정. 가자, 야, 가자. 동문의 청년 여자 종합팀이요? 그래요. 하여튼 알게 돼서 반갑소. 내 이름은 리영어요. 동무 이름 뭐요? 명화예요. 이름이 같구만. 동문 골산팀 선수라죠? 인차 남자 종합팀이 무엇일게요? 종합팀? 뽑힐 자신 있어요? 못 믿어하는 동무가 괴했음에서라도 내 기어이 될 줄아. 괜찮소. 이제 시작인걸. 감독. 네. 그래. 알겠습니다. 요, 주장! 야! 미용원 이쪽에, 눈 저쪽으로. 모래! 기운들을 내야지. 요, 주장! 아!
어떻게 된 일이야? 글쎄요. 야, 야, 막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라도 여기 넣으라고. 안 돼요. 그는 얼마 전에 자격정지를 받은 선수란 말이야. 아니, 경기에서 지면 책임 감독의 체면이 뭐가 돼? 체면이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일단 처벌받은 선수는 경기장에 나설 수 없단 말이야. 그럼 동무원자 다 책임지오. 그물을 무조건 막으라! 수고했어. 야, 멋있겠어. 그래. 망치가군, 망치게. 상대를 깔봤으니 패할 수밖에. 게다가 여기까지 없으니 적골이지. 이미 예상했던 경기였지만 정작 결판이 나고 보니 팀의 패배는 나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래, 다들 큰 소리를 치더니 결국 이게 다요? 최감독 동지. 뭐요? 한 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말해보. 고울산팀에서 이미 우리 전술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해. 처음 주장이 내게 공을 올라갈 때 상대편 방어수들은 마치 기다리거나 있은 듯이 앞질로 달려돌더라니까. 그 팀 주장이 어떻게 나한테로 컵바로 달려들었을까요? 우리가 이 방 안으로 넘어가자마자 그들도 제 곡전수를 바꾸었지? 맞아, 그랬어. 맞아. 누군가가 우리 비밀을 넘겨준 것 같아. 어머, 누가? 혹시? 아니, 용현이만 있었어도. 그만들어! 동무들은 말 그대로 청년여자종합팀이란 말이오. 동문의 매 한 명 한 명이 다른 팀 선수 다섯 명, 10명과도 맞서 이기하는 선수들이란 말이오. 이빨이 부러지고 발톱이 뽑아져도 범은 역시 범이라는 말이 있어. 설사 전술이 달라났다고 해도, 에? 한두 명의 선수가 빠졌다고 해도 역시 이겨하는 것이 청년여자종합팀이란 말이오. 해욱인 속도와 공다리가 결코 용이만 못지않아. 그런데 왜 용이만 못한가? 그건 비겁성 때문이야. 그만큼 강조했는데도 오늘 경기에서 몇 번이나 공을 놓쳤는가? 정 그렇게 겁이 나면, 에? 축구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 하긴 동무같이 비겁한 사람을 고향에서들 받자 하겠소? 그래도 처음엔 기술경기 비슷한 걸 하는 것 같더니 한 골을 먹고 나서부터는 무작정 육체경기만 하려 들더란 말이야. 그리고 오늘 경기 실패의 두 번째 원인은 안일성과 자만성, 이것이요. 선수들과 감독들 모두가 해일에 있어서 명백히 선언하건대 다시 한번 훈련 계획을 흥정하려 들면 절대로 용서치 않겠소. 동철 동지, 이번 경기 총화회의에서 청년 여자 종합팀의 전 책임 감독으로서 정우 동무를 단단히 비판해 주십시오. 세계 선수권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빨리 받아 접어줘야지 큰일 나겠습니다. 예, 전화 받습니다. 나 중기요. 예, 종우요. 동문의 청년 여자 종합팀이 구월산 팀한테 진 것 때문에 온 위원회가 법석 긁고 있어. 그렇소?
내 그대 동무한테 얼마나 강조했어. 동무나 나나 새 직무를 맡은 지 이제 첫걸음에 불과하다고. 그러니 시작부터 큼직한 득점을 올려야 한다고 말이오. 그런데 오히려 만회할 수 없는 실점을 당했으니 나 참. 물론 구월산 팀과의 경기에서는 졌어. 하지만 그것이 국제경기에서의 패배는 아니니까 실망할 건 없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선수들은 실력 제고를 위해서 더욱 군발에 나섰어. 기적이 일어날 거야. 이거 정말 미치겠구만. 당장 눈썹에 불이 달린 건 동무와 나란 말이오. 동무가 새 훈련 방식이요 뭐여 하면서 들고 나올 때부터 미타했다는데 진정. 우린 정말 실망했어. 동물 믿고 청년여자 종합팀을 맡겼는데 전 책임 감독때보다 오히려 못해지질 않았어. 말해보. 왜 그 지경이 됐어? 그 문제에 대해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원인은 계획 작성에 오해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훈련량을 지내 높였단 말입니다. 선수들의 육체적 과부담, 게다가 지능훈련으로 인한 정신적 과부담, 국도에 비례에 지쳤고 안정을 잃은 것입니다. 책임은 철저히 저한테 있습니다. 부국장으로서 정우동미의 훈련 지도 방식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바로잡아주질 못했습니다. 일부 잘못된 측면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난 정우동무의 새 훈련 계획을 지지합니다. 우선 정우동무의 지능훈련을 지지합니다. 현대축구는 선수들의 발재주와 함께 비상한 두뇌운동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선수들의 육체부담 훈련량을 늘려야 한다는 정우동무의 주장도 지지합니다. 지금 전면 공격 전면방으로 더욱 속도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축구에서 선수의 한 경기당 이동 거리가 얼마라는 거야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경기에서 이 부담을 이겨내자면 선수들의 평상시 훈련량을 결정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저도 처음엔 정우동무의 새 훈련 계획이 너무 주관적인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댔습니다. 그러나 체육과학 연구소와 의학과학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 분석해본 결과 우리 조선 여성들의 육체적 조건에 맞으며 능히 그들이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했습니다. 정우동무가 감독들도 무시하고 경기에서 지게 한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와서 자기 비판을 했습니다. 난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낙엽은 비록나무에서 떨어지긴 했어도 그 뿌리에 거름이 되면 새로 움터나는 푸른잎의 영양분으로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새 잎을 위해 바친 낙엽의 생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라고 봐야지요. 새 잎을 위해 바치는 낙엽의 생이라. 곧 미완성 철학 논문의 소제목 같군요. 그렇습니까? 에이, 이게 무슨 꼴이야. 그러게 말이야. 글쎄, 경기는 지고 주장은 쓰러지고 영연은 처벌받고 우리도 문제 설 거야. 글쎄 말이야, 해라 놓고. 무슨 일이요? 저의 청년여자 종합팀에서 내보내주십시오. 아니, 그게 진심이요? 창피해서 돈은 꼭 잊지 못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오리관 그만 버리고 돌아가. 책임감독 동진 아무래도 절 내보낼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럴 바엔 차라리 제 발로 나가겠습니다. 동문 참 어리석구만. 동문의 책임감독이 동문을 내보낼 생각이었다면 처벌이 그뭐군 내쫓았을 거예요. 그만큼 영인을 아끼고 귀중히 여겨주는 책임감독이란 말이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젠 일반 팀한테까지 지는 수준이 아닙니까? 자존심이 상해서이고요. 그만하오! 팀의 기둥 선수라는 게 진짜 생각한다는 게 고작 실패도 겨우니요. 동무가 책임감독을 알면 얼마나 알아?
예. 동문의 책임 감독을 그 리정우라는 인간의 진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동문 기둥 선수는 커녕 후보 선수 자격도 없어. 사사로운 감정,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려야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요. 유능한 선수일수록 철저히 과학적 리치에 의존해서 자기의 기술을 연마하고 있어. 전번 국제경기에 대한 녹화학습을 여러 번 해서 다들 잘 알겠지만 사실 우리 팀과 상대 팀은 육체기술 쪽 준비가 오스비스터했어. 그런데 왜 지었는가? 백밖에 줄을 다 나눈 동무가 누구요? 정우동, 경의하는 장군님의 전선시찰 소식이 실린 오늘 신문을 동무도 봤겠지? 예, 저도 그 신문을 봤습니다. 내 오늘 한마디 하라. 채찍으로 길들인 말은 백리밖에 못 가지만 그 정으로 길들인 말은 만리를 간다는 그런 격언도 있지 않소? 명심하겠습니다, 책임자 동지. 경기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한 번 졌다고 해서 이렇게 맥주를 놓고 앉아있기만 하면 어떡하겠다는 거니? 영영 주저앉고 말겠다는 거야? 사실 난 동무들한테 면목이 없다. 지금껏 나 하나밖에 모른 데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자책만 하고 있을 순 없어. 우린 꼭 이겨내야 해. 언젠가 책임감독 동지도 말씀하셨지,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은 더 강한 사람이라고. 일어나자. 동무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편히 쉬는 그 일요일에도 일하신 장군님께서는 험한 전선길에 계셨습니다. 장군님 가시는 그 선군길에 발걸음을 맞추겠는가? 시련과 난관 앞에서 맹세를 줘버리는 나고자가 되겠는가? 우린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최강자가 되겠습니다. 책임감독 동지, 믿어주십시오. 믿어주십시오. 믿겠소. 나도 동무들과 함께 분발할 것이오. 내일부터 다시 훈련에 참가하시오. 예. 그리고 송이가 병원에 가서 상한 다리를 치료받는 동안 동무가 주장 사업을 대리해줘야겠어. 아니, 제가 어떻게? 11명의 집단. 난 동무가 그 집단을 위해 자기의 진심을 다 바치길 바라오. 그리고 복희와 공격 보조를 잘 맞춰야겠어. 아, 언니. 어제야 말 진심이에요. 그래, 나도 이젠 진짜 자존심이 뭔지 알았다. 이야, 이건 정말 뻘이자 지구이로구나. 버키 생각이 정말 신통한데, 항상 이걸 놓고 보면서 저국을 빛낼 생각을 한다는 거지? 예, 그래요. 난 야심이 큰 사람을 좋아해. 내 나이 때 나와 송이도 꼭 이랬지. 우린 그때 공이 아니라 담벽에 큼직한 대륙들을 그려놓고서 넌 아시아 대륙을 맞추라, 난 유럽을 맞추겠다. 난 아메리카와 아프리카까지 다 흔드는 세계적인 축구 명장이 되겠다며 서로 다투곤 했다. 그럼 그때 언니들도 시비꾼들한테 시달려봤어요? 그야 물론. 철부지들만이 그런 꿈을 꾼다느니, 가소롭게 군다느니. 우린 그때마다 어느 책에서 본 이런 명구를 인용하곤 했다. 산은 숲이 무성하여 커지고 사람은 야심이 커서 커진다, 라고. 새겨둘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이군요. 나도 수비꾼들한테 그 말을 사용할래요. 이랬어요?
비올골다. 정비 안 하면 그 말을 창작해낸 작가 선생한테서나 승인을 받으렴. 그런데 지금껏 난 하나의 야심을 위해 뛰어왔으니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 갑자기 그런 소린 왜 해요? 손수건 대회를 눈앞에 두고서. 버키야, 듣자니 넌 난 꼭 축구 영웅이 되겠다, 난 꼭 득점 명수가 되겠다 하고 늘 말하던데,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이제부터 너도 자기보다 우리 모두에 대해 더 말하고 더 생각해. 아닌 게 아니라 나도 지금껏 나 하나의 명예를 떨치기 위해 뻘을 찾던 거예요. 너 하나 나 하나 합쳐서 둘이 되지 말고 큰 하나로 돼서 여러 명 집단 속에 더 큰 하나로 합쳐지자. 영화 해오기 시작! 돈은 못 견디겠어요. 내가 제일 약하지요 뭐. 저번 경기도 나 때문에 졌을지도 몰라요. 내가 무슨 국가팀 선수겠어요. 책임감 덕동지도 내가 제일 미울 거야. 그러게 나랑 같이 고향에 내려가자. 아, 너 같은 농사꾼의 딸이 축구가 뭐냐, 축구가. 뜨락도로가 다 웃겠다. 싫어요. 난 꼭 축구를 해야겠어요. 미워하는 사람 밑에서 돈을 못 이겠다면서. 하지만 고와도 해요. 뭐? 책임감 덕동지가 그만큼 요구성을 높였기 때문에 내 기술 수준이 그새 높아진 걸요. 그러니 책임감 덕동지가 날 과하시는 거죠 뭐. 참, 이 아래빌 놀리는 거냐? 어? 기다리게서 안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자, 우선 앉으십시오. 예. 전력 많이 하십시오. 되게 귀한 손녀를 그새 막 다루었습니다. 앞으로 훌륭한 선수를 키우겠으니 해오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한 가지 묻겠는데. 예. 솔직히 대답을 해 주시오. 뭔데요? 그 만약 우리나라 여자 축구 선수들 둥수를 매긴다면 우리엔 대체 몇 둥이나 됩니까? 해오기 몇 둥이나 될까? 응? 할아버지 11둥입니다. 에? 아마 축구를 하는 여자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겠는데 그중 11등이면 이거 대단하군요. 그렇지요? 내가 11등이라고 한 건 우리 팀 선수들 11명 중에서 제일 꼴이라는 의미로 말한 겁니다. 이거 너무 가혹한 말씀이군요.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다고 하시기에 솔직하게 대답한 겁니다. 한 가지 더 솔직한 제 심정을 말씀드린다면 해우기가 멀지 않아 2, 3등까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믿으십시오. 아, 그렇다면 우리를 데리고 갈 생각이 없수다. 아, 얘한테 이제 호미를 쥐어주었댔자 우리 분저 10명 중에서도 2, 3등 하기는 호집이 글렀는걸요. 내가 이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세계적으로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요? 그 어떤 자료를 보니까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자주 축구를 한다고 합니다. 아니, 일도 안 하고 볼만 차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군요. 그러니 축구장만 해도 수만 개는 잘 되겠는데 땅이 참 아깝군.
거기다가 다 알곡을 심는다면 굉장한 수확이 날 텐데. 할아버지. 해역이 할아버님은 66년도 제8차 세계 축구선수권대회 때 우리나라 남자 축구팀이 세계 최우 수강팀이라던 이탈리아 팀을 이긴 걸 아시죠? 하, 땅만 다루는 농사꾼이라고 날 깔보는군요. 나라고 온 나라가 경사로 들끓던 그날을 왜 모르겠어. 한 두 달은 신이 나서 공수도 매일 평균보다 두 배, 세 배씩이나 더 받았댔수다. 그랬겠죠. 농민들만이 아니라 노동자 지식인들도 공장과 일터에서 평균보다 훨씬 높은 실적을 냈죠. 그렇듯 체육은, 특히 축구는 나라와 민족의 힘이고 정열이고 창조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걸 축구하는 사람들을 생각 없이 욕했으니 내가 정말 실언을 했군요. 할아버지. 이보시오, 66년도 남자 축구 선수들이 가져다 주었던 그 경사, 그 환희를 다시 한번 맛보고 싶군요. 그러면 우리 장군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건 나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 인민의 소원일 겁니다. 그러니 꼭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예. 웃음 꽃이라니, 행복의 꽃이라니, 아들 딸 영웅으로 키우는 꽃이라니. 예, 전화 받습니다. 저예요. 어. 당신이요? 지금 바빠요. 왜? 웃집에서는 처저녁부터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노래 부르며 즐기고 있던데. 그 친구 오늘 생일이지. 그러니 우리 영호도. 당신 그래도 영호의 생일은 잊지 않으셨군요. 그래, 영호 들어왔어? 아직. 당신 날 원망하는 모양이구만. 여보, 내가 집에 관심이 없다니까 그렇게까지 다 잊고 사는 줄 알아? 난 항상 당신의 건강에 대해, 아들의 발전에 대해 늘 생각하면서 산단 말이야. 가정의 행복을 무엇으로 보는가 하는 건데, 난 우리 여자 축구가 세계 패권을 잡아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우리 집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오. 난 지금 조국을 위해 내가 하고 싶고 꼭 내가 해야 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어. 알겠어요. 우리 한 가족만이 아닌 온 나라가 기뻐하게 될 그날을 기다려줘. 네, 기다리겠어요. 늘 나를 기다리는 우리 집사람. 그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다. 그러나 할 일은 너무도 많고, 내가 혹시 진에 무종한 사람이 아닌지 꿈속에서도 괴로운 생각이 갈마들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열정의 노래한 곳 함께 가는 내 동무야.
중.